무용수였어요. 요리사요. 헤어 디자인.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. 춤이 좋아서 계속 발레만 했던 것 같아요. 가끔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늘 있었어요. 제가 주방에만 25년 있었죠, 아마.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. 디자이너로 일했었는데 일도 육아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. 아마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들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계속 무대에 오를 수 있을까? 아시다시피 디자인 회사가 야근이 많기도 하고 아이까지 생기니까 더 케어하기가 힘들더라고요. 이제 퇴직할 나이죠. 그래도 손님들이 제 음식을 뭐 맛있게 드셔주시면은 그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. 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한테는 두 번째 삶이자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.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로또 당첨? 혼자 커피숍 가고 싶어요. 용돈 인상. 요즘은 다들 싶어요.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저는 50에 이 일을 시작했어요. 자신의 가능성을 믿으세요. 더 나은 삶을 위해 새롭게 선택한 일이잖아요.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. 혼자라고 생각될 때 당신과 같은 생각과 목표를 지닌 누군가를 떠올려보세요. 오늘의 기회가 내일을 향한 큰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직접 판매 공제조합이 응원합니다. 직접 판매 공제조합.